아동 방임은 아동 학대보다는 이걸 체감하는 지수가 훨씬 낮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댓글을 보더라도 신체적인 학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악마다 뭐 죽여라 거의 이런 식인데 방임 사건은 뭐 불쌍하다 뭐 도와주자 약간 이런 온정적인 댓글도 사실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동 학대 유형별 발생 사건을 계속 이렇게 통계를 내거든요. 아동 학대 사망 유형 중에 방임에 의한 사망이 신체 학대 다음으로 높아요. 예, 왜냐하면 아동은 자기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방임이 오래 지속되거나 할 경우에는 죽음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죠. 그런데 이게 신체적 학대 같은 경우는 크게 막 반응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방임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는 실태를 잘 파악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많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. 이 영화 자체가 덤덤하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방임 학대의 모든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비춰요. 그러니까 한자를 못 써서 부탁하는 장면도 있습니다. 뭐 명백한 아이들이 다 교육 방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료 방임으로 아이가 또 죽잖아요. 의료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. 또 아이들이 정서적 방임이 상당히 심한데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. 자기 혼자 노는 거. 아키라 이렇게 혼자 공 던져서 이렇게 혼자 쳐요. 그리고 로봇 혼자 가지고 놀아요, 막내는. 이런 식으로 정서적인 결핍이 있어서 막 혼자 노는 그런 장면들도 좀 의도적으로 방임된 아이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 같았어요. 저는 이 엄마가 세뇌시키는 그 과정이 사실 되게 마음 아팠어요. 애가 이렇게 얘기하잖아. 난 언제 학교 보내? 이랬더니 갖고 있다 도무서구나 해요. 어떠사이나도 갖고 있다 심해라래요. 이 얘기를 줄줄줄줄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주 했단 얘기죠. 제가 하는 일이 이래서 그런지 범죄라고 생각해요. 네, 방임도 예를 들어 집은 쓰레기산이지만 자기 뭐 공공근로 하시는 데서 책상은 치우세요.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다 역할을 하시면서 정작 본인의 손길이 필요로 한 아동들에게는 그냥 방치 이렇게 하는 것이 예, 방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.